아, 다시 내려왔어요. 왕기네이와 그다음에 다시 모쿠진이 나왔죠. 왕기네이 단수가 굉장히 저렴해 지금. 어, 아 그러고 보니까 네. 첫 번째는 이 오프닝을 보면서 어떤 캐릭터인지 알 수가 있겠네요. 아 그렇죠. 방금 뭐였나요? 지금은 글쎄요, 제가 철거 안 한 한 12년. 네. 그때 제가 마지막 철거했을 때가 노태우 시절이거든요. 자, 카운터. 아, 야, 그 들켜 좋아요. 오, 지상. 오, 분권. 자, 앞으로 하면서 오, 아, 그러고 보니까 왕진레이도 분권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목구진이 하필이면 안 나요. 아, 그러네요. 네. 아, 프란에게 안 나, 프란에게 안 나를 줬어요. 끝나요. 쌍장파로 마무리. 네가 분권이 난 쌍장파다. 아, 분권 잘 들어갔는데. 네, 분권이 아니라 앞으로 하면서 RP. 앞으로 하면 다 RP인가요? 네. 아, 다르죠. 네, 커맨드가 달라요? 네, 다르죠, 다르죠. 아, 아, 저거요? 어, 예. 커맨드가 훨씬 쉽네요. 네, RP도 있고, 분권도 있고. 오. 이게 분권? 네. 아우. 오. 약간 양념치고 있거든요, 지금? 네, 포킹이라고 네. 하죠. 재우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네. 무슨. 찜찜류를 해먹을 때. 네, 양념이 잘 될 때까지. 그렇죠. 바로 익히면은 양념이 잘 안 돼갖고 식었거든요. 네. 약간 아. 그런 느낌으로. 보니까, 지상 선수는 그, 큰 기술 위주로 쓰는 걸 좀 좋아하는 거 같아요. 네. 그런 기술 한방 한방 있는 그게 폴이에요. 그게 진파치와 폴입니다. 네. 자, 여기서 타겟 타이밍을 노리수. 아, 진짜 분권. 왜 분권신인지 알겠네요. 네, 뮤직 분권. 네. 아, 뮤직 분신. 자, 쪼. 아! 그게 안 움직여 안 맞는 기술이거든요. 안 움직이면 안 맞는 기술인데 네. 옆으로 구르다 맞은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화면에 잠깐 지르삼 선수와 시브리 선수의 그 친형님 같이 잡혔죠. 네. 공가족이에요. 한행들 다 들어왔어요. 네. 보면 집에 바, 집에 밖으로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택타임 잘못 노리면 아, 잘못으로 불꽃. 근데 아, 저, 이게 네. 이게 뭐냐면 지상군과 분명히 분권을 자주 심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분권을 자주 심기 때문에 네. 상대가 움직임이 네. 묶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언제든지 아. 분권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술 이렇게 캔슬하고 먹히는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분권을 계속 심어놓는. 와, 캔슬하고 분권 한 번 더. 와. 어, 폴이 뭔가 화려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통의 뭐 캐릭터들은 중하단에 이지로 갈가먹는다. 와, 캔슬. 와. 하단 들어가다 캔슬이 되게. 멋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네. 보통의 캐릭터가 하단, 중단, 이지로 긁어먹는다면 네. 지금 지상의 볼은 네. 딜레이 줘서 움직이다 막거나 네. 아니면 막고 있을래 계속 아오. 움직일래 막을래 심리전을 계속 걸고 있단 말이죠. 아, 그러네요. 사실 처음 경기보다는 지금 훨씬 더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 콤보 시원하네요. 와, 콤보 좋아요. 저게 한 콤보에 다 단 거죠? 그렇죠, 안 나. 기가 막히네요. 자, 카운터 바운드 칠 수 있죠? 안 나가. 쳐주고 아 이거 좀 각이 안 좋았어요. 네. 지금 네. 프란님이 아까랑 좀 달라요 플레이가. 네. 아주 집중하고 있어요. 궁서체 플레이하고. 어? 물론 모르겠어요. 어? 근데 크리에이트가 안 떠가지고 풀 데미지 안 떴어요. 정네 그렇죠. 그렇죠. 병력장. 병력장인가요? 자, 이따 캔슬. 아, 이게 캔슬이 꽤 좋으니까. 네. 딜레이. 어? 자, 여기서 하단 드디어 하단 낙엽 드디어 썼어요. 자, 탱타임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바꿀 수가. 와, 캔슬. 바꾸는 게 이상적인데. 와, 잘 바꿨고요. 어퍼 떴어요. 아, 잘 때리면 죽어요. 잘 때리면 죽는데 아, 안 바꿨네요. 자, 오. 어퍼까지. 캔슬 요번에 바꿀 수 있었는데 바꿔봤자 네. 에, 피가 얼마 없어서. 아, 프란 선수 다시 나왔어요. 도도한 표정. 프란 선수 이제 다시 이겼으니까. 오, 도도한 표정. 네. 네. 아까는 달라요. 눈빛이. 네. 네. 장난기가 약간 들어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다시 2대1로 세트 스코어를 벌려놓는 프란 선수죠. 프란 선수가 그 격겔 아이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유추하기에는 격겔에서 좀 불러달라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불러달라? 네. 아, 여기로 추천해달라.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어떤 분인가요? 유추를 해보니까 그게 프란님 같아서 전화했더니 아~ 냉큼 맞다고. 네, 냉큼. 아니, 맞다고 안 했어요. 제가 그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 근데 섭외 전화를 했더니 예, 가능하다. 지상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네. 뭔가 소울이 있는 얼굴이에요. 소울 있어요. 네. 뭔가 그리고 본이 기타 그 포지션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아까 지상수가 경기 끝날 수도 있으니까 네. 경기 끝나기 전에 나 솔로 폴 한 판 하겠다 나왔어요. 솔폴. 네. 아, 간지 작살. 아, 솔폴이에요. 네, 솔폴이에요. 솔폴이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요? 두 배인가요? 1.2배인가요? 1.2배인가요? 네. 뮤직 공신 솔폴. 자, 솔폴이에요.
자, 오늘 남자다운 사람. 와, 기가 막혀. 레이지도 없고 태그 잡기도 있어요. 레이지 있어요. 레이지 있어요. 있어요? 네. 아, 오늘 그 오신 분들 보면 나는 뭐 레이븐만해, 나는 폴만해. 남자들이에요. 금요일 불타는 남자들 금요일 밤. 지금 제가 지상 선수의 움직임 보고 있었거든요. 계속 제 생각인데 지금 지긴 졌는데 지상 선수가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졌냐면 이기려고 이지를 거는 게 아니라 벽에서 상대를 구석에 몰아놓고 병력장 맞추고 자기가 만든 콤보가 있나봐요. 아, 그러니까 방금 보니까 계속 각 잡고 있더라고. 그거 때리려고 보여주려고. 우선 이겨야지. 무슨 한번 해봐요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줘. 사이즈 나오거든요. 아, 보여줘요. 자, 여기서 자기가 벽으로 벽광기 레이지거든요. 잡기를 잘 잡고 손 레이지 폴레이지 폴레이지 바운드. 자, 폴레이지에요. 한방이에요. 벽이라 어려워요. 자, 삐삐 풀어. 아, 여기서 한방 싸워 못 만들어내고요. 한방 싸워 불꺼이 끝까지 불꺼이에요. 잡기 풀고 이게 뜨네요. 여기서 근데 진짜로 그 만들어 왔다는 그 뭔가 궁금하네요. 그 콤보 뭔가 하려고 했어요. 계속 벽에서 각 잡으면서 그 넣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사실 상대가 그런 콤보를 넣게 녹록한 상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뭔가 네임드들이 모여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 그 뭔가 대회 나와서 입상자가 아니더라도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뭐 동네 고수들 많은 그런 게임장 가서도 거기선 들어갈 수 있어서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아, 거기다가 레오가 잡고 있는 자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폴이 쓸 수 있는 쌍피 청각이라든지 분권의 스킬을 다 피할 수 있는 자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스킬 한번 넣으면 들어가는 성공률은 굉장히 높긴 해요. 그러니까 지상 선수가 함부로 쓸 게 없는 거 레오 상대로는. 아, 어류겐 3타 이거는... 지상 선수 브루스 마무리. 자, 두 번째 경기 역시 프란 선수가 가져가네요. 네. 세트 스코어 2대 네. 세트 스코어가 3대 1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네. 네. 아, 좀 아쉽긴 해요. 지금 마지막으로 뮤직분께서 승패 전체적인 승패보다는 뭔가 한번 보여주겠다. 아, 근데 상대방이 너무 녹록치가 않았네요. 보여주려면 저 같은 사람 마이로타로 해놓고 보여줘야지. 아, 그렇죠. 상대가 프란이었단 말이죠. 아, 프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지난 회차 우승자 쌍피 김동우 선수가 가장 긴장해야 되는 상대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잠깐 쉬고 2부에서 돌아오나요? 네, 2부 3부까지 바로 세 번째 매치 바로 가나요? 지상 선수 대 쌍피 선수의 경기. 그렇습니다. 오, 바로 가네요. 네. 뭐 저희가 이미 네 선수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 없이 바로 속전속결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P가 지상 선수 그리고 2P가 쌍피 김동욱 선수가 되겠네요. 김동욱 선수도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란 선수에 못지 않아요. 지상 선수가 뭔가 특이한 걸 하기보다는 잘해야 되는 그런 상대죠. 아, 김동욱 선수 저는 폴 할 줄 알았는데 아까 보니까 레이븐 라스로 뭘 또 준비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수들이 뭐 이렇게 준비해 와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뭐 연습하던 콤보 맞아보라고 한번. 아, 그래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선수분들이 항상 자기 자리에 있으려고 안 해요. 더 발전하려고 해요. 그렇죠.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선수들도 더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철권이 세계 최고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웬만한 건 다 세계 최고죠. 게임류에 있어서 이런 그 성향 자체가 뭐 내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 우리나라 1등이라고 해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와, 지금 지상 선수 와, 콤보 완전 대박이었죠. 와, 한번 거의 한 번에 다 난 거예요 저게. 네, 저 한 방. 와, 아까 그 잭 섞어서 썼던 그거보다 훨씬 세네요. 지상 선수도 분위기 타면 말도 안 되게 분위기 타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쌍피 선수 전 시즌 전 대회 우승자라고 하더라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아까 초밥이었는데 이번에 피자. 아, 그렇습니다. 먹는 거 주로 달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네요. 자, 안 바꿔요. 서로 안 바꿔요. 자, 1키면 끝나거든요. 폴도 자, 안 바꿔. 잘 바꿨어요. 자, 레이지 활용할 수 있을지. 자, 한방 싸움이에요. 이거 이기면 반대로 레이브한테 분위기 한번 맞으면 끝나요. 자, 특수 자세 등지. 뭐야 이게. 오, 뭔지 모르지만 가드 블링인 줄 알았는데. 아, 지상 선수 밥도 잘해요. 밥 왕 한 방 네, 다 한 방 스타일. 네, 저도 사실 철권 5가 나오기 전까지는 폴만 했거든요.
철권3가 아니고 분권3였어요. 아, 분권3? 분권3, 분권5. 그러다가 이제 5 나오면서 거기서 조금 이런 거 저런 다른 거 해봤는데 와. 폴반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진짜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쓰네요. 네. 어, 그거를 어 지금 지난 선수는 항상 유리한 안 바꾸다가 막 나 안 바꾸다. 오! 아, 바꾸는 게 좀 낫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상대도 분권 한 방 피니까 네. 내가 바꾸는 거 때리러 오겠지. 아. 분권 맞고 너 날아가 버려라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꿈이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1대1 스코어. 세 번째 경기 시작됩니다. 밥. 그 라스 같은 경우에 시흥 산다고 네.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사람들이. 왜 그런 거야? 아 지금 말씀하신 보시면 시흥 홍보대사처럼 시흥 시흥 거리면서 때리기 때문에 경기 시흥인가요? 부천 시흥인가요? 경기도 시흥인가요? 경기도 시흥인가요? 자 날뛰어서 깔끔하게 들어가죠? 분권서도 끝나요! 무직풍신 아니 마지막 무조건 분권이에요. 근데 사실 프란 선수와의 경기보다 쌍피 선수의 경기에서 나갔어요. 지상 선수가 조금 더 좋은 모습 네. 보여주네요. 차이가 어떻게 된 거죠? 자, 일부러 지단 깼죠 분권까지 지상. 아 쌍피 선수가 사실 저 맞, 저 밖에다 분권. 원투. 분권. 방금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무섭냐? 지상 선수가 한 박자 늦겠어요. 아 분권 그러니까. 2-3, 2-3에 분권 안 쓰네? 움직이다 맞거나 안다 맞는 거예요. 아 이게 분권이 아니고 그냥 웨이브구나 하고 움직이거나. 그렇죠. 앞으로 와서 낚여보였으니까 좀 모션을 취하니까 네. 한 번 더 쉬다 보니까 분권은 맞는 거거든요. 첫 번째 세트라 이겨버렸어요. 와 약간 진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네. 배구에서 비속공 같은 느낌이에요. 아 A속공 비속공 네. 시간차 공격 네. 약간 그런 느낌이고 쌍피 선수 항상 뭔가 성준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그런 네. 선수를 상대로 이겼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본인이 그만큼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뭐 한 판 접어줘도 된다 남쪽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지상 있고요. 선수에게 한 세트 더 주면 몰라요. 아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오늘 지상 선수는 완전히 또 반대예요. 경기력이 들쭉날쭉해요. 자 이렇게 한 대 맞으면은 또 몰라요. 자 아 콤보 너무 깔끔한데요. 지금 한 방에 단 거예요. 또 안 바꾸다가 네, 이렇게 첫, 네. 첫 라운드 내주고 시작합니다. 장난은 여기까지다. 네. 사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이제 게임을 해보, 네. 가끔 그 아케이드에 해보지만 네. 못한다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우와. 그 제가 안 하는 캐릭터 골라서 그냥 손, 발 뭐 누르다 보면 이제 콤보도 나오고 하다 그런 식으로 경기를 하다 보면 게임을 하다 보면 네. 질 때도 있어요. 그럼 한 번 지고 나면 하기 싫어요. 그래서 본캐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쌍수가 그렇게 내부는 안 한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네. 또 이번 경기도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네. 뭐 이거 끝나진 않겠죠. 이건 쌍피 선수가 먼저 바꿔야 돼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레이븐의 완성도냐 폴의 완성도냐 네. 폴과 폴자인가 레이븐 장인의 장인 대전입니다. 저 하면 확실히 쌍키 선수도 무슨 비폭률 해서 그렇지 풍신률을 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선수 중에서 자 캐치 너무 위험하게 주셨어요. 저게 마치 브루스 어퍼처럼 네. 그 어퍼커가 안 맞거나 막게 되면 네. 아예 피하게 되면 네. 딜 그 뭔가 후속타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렇죠. 초풍이 뜨면 거의 웬만한 건 다 만다는 얘기거든요. 네. 어우. 쳐. 중단. 와, 한 방 한 방이 진짜 폴은 미샤. 이네요. 이기고 싶어 갖고 폴 아까는 폴로 욕심 좀 냈는데 네. 바로 밥으로 바꿨어요. 자, 레이저. 레이저요. 레이저요. 아! 이게 한 둘이 갈갑을 한 세 번 네 번 한 거예요. 머릿속 순간적으로. 네네네. 내가 바꾸는 걸 캐치해야겠는데 상대가 바꾸지 않고 들어가면 어떡 하지라고 생각하고 주춤하다 들어갔는데 상대가 내가 안 바꿀 줄 알았지 하고 바꾼 척하고 다시 안 바꿨어. 아, 네 지상 선수 네. 표정 안 좋아졌어요. 지상 선수 오늘 이거 이기면 네. 지상 선수가 그 다섯 번째 매치에도 또 지르사 선수랑 경기를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때 굉장히 무기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겨줘야 누가 진출할지 모르게 되는 그림이 나와야 재밌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겨야 돼요. 이번에 한번 이겨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홍대에 팬도 많이 가는 거예요. 저희 팬들 중에도 음악 좋아, 음악을 사랑하는
저도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악 어떤 네. 음악 좋아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라드 좋아하죠. 발라드. 뽕짝 좋아해요. 뽕짝. 뽕짝. 뽕짝이 네. 발라드의 하나죠. 그렇죠. 여, 음악 잘 아시네요. 그럼요. 제가 음악 생활을 한 13년 정도 했기 때문에 어,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다룰 수 있는 악기가 한 3종류 정도 되거든요. 저도 음악이랑 미술을 네. 필기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는데 아. 필기는 100점 맞아요 항상. 그래요? 저는 다룰 수 있는 악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 마무리 아, 또 지상 선수가 지상 선수 누가 깜짝한 네. 사이에 장피 선수의 경기는 퍼펙트가 반이에요. 아 그렇죠. 퍼펙트를 하거나 당하거나 네 이건 곧 밀어 밀어붙이면 분위기 탄다는 거죠. 그렇죠. 공중공보 깔끔하게 내일부터 아, 투자 네. 쳐. 아 몰렸어요 벌써. 아까 같이 시원시원한 분과 안 나오나요? 아 이게 좀 약간 플레이 자체가 움직임 자체가 좀 소극적이에요. 네. 지상 선수가 네.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면 결국에 움직이다 분과 이렇게 맞아야 돼요. 야 이지선자 끝났어. 아 이걸 못 끝내네요. 그냥 가서 찍기만 해도 끝나는데 아, 아무거나 해도 끝나는데. 아 역으로 긴급 태그. 자 근데 반대로 레이븐이 바꿀 때 노렸어야 돼. 왜냐면 방금 무조건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노렸어야 되는데 바꿔주고 아 이 갈자리로 끝나요. 자 둘 다 막았어요. 잽 잡아놓고 박상 머릿속에 불꽃밖에 없. 자 박상 어퍼, 어퍼. 한 번 더 던투 여기서 따 자 숙였을 때 피가 안 차요. 뒤에 있는 애가 올려차기 나 곰도 굉장히 잘하네요. 네. 상황 따라서 아, 죽혀잖아요 죽혀. 그 엎드려 곰이 엎드렸을 때 네. 중단이 안 맞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네. 맞는 중단이 있고 안 맞는 중단이 있어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레우 같은 경우에는 네. 폴의 낮은 중단. 네, 폴의 쌍장 그 쌍비 청각이라든지 등권 네. 이런 기본적인 중단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오 끝났다. 그래서 레우한테 아까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좋네요. 아 그래서 레이와한테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그런 부분들 높낮이에도 있어서 덩치를 제외하고도 네. 상성이라는 게 있네요. 저도 그게 제일 까다로워요. 아. 레오 라스 뭐 그렇게 낮은 자세 특수 자세보다 네. 기술 자체가 낮은 애들. 아 그럼 레이븐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자 자 벽이에요 벽이에요. 파운드 잘 때리면 끝나면. 잘 때리면 끝나요. 야 이게 폴이에요. 레이지 상태에서 벽에서 분과한테 맞고 벽광되면 경기 그래. 보는 거거든요. 나이스게임 TV 시청자들 홍대 가는 거예요. 팬클럽 생깁니다. 홍대 가기 귀찮으시면 내일 또 철권 인더의 도자기 반드시 섭외를 할 테니까 아. 내일 또 같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자 아까 한 방 있었거든요 폴 분권. 그게 한번 심어졌기 때문에 하단도 나오고 네네. 여러 가지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와 이게 어퍼컷이 굉장히 기네요. 레인지가 거리가 길다기보단 상대 어퍼가 잔상이 네. 남아있어서 아~ 판정이 자 중단 한번 붙거리 붕권 거리였다고 생각을 아~ 했는데 근데 붕권이 더블 어퍼에 캐치가 되네요. 죽진 않겠고 노렸어요 아~ 완벽하게 캐치했어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아직 안 끝나긴 했어요. 아직 안 끝나긴 했는데 벽 아 피했고 안 끝났을 뿐이죠. 아... 지상 그래도 네 3대0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네. 지금 쌍피 선수 저번주 우승자인데 네. 놀고 있는게 아니라 축하하고 있어. 축해. 그리고 2대1로 지금 뭐 경기 내용이나 스코어 뭐든지 다 어 지금 아 보세요. 카드가 이제까지 자기가 걸어왔던 철권 인생을 맞추지 않습니까? 저 카드가 지금 다 없어진거죠. 저거는 저게 그니까 지갑에서 자주 꺼내서 달아 없어지게 한다. 저 카드 댈 때마다 그 보면 공기 중에 중력 있죠. 네. 거기가 마찰이 일어나면서 아~ 저게 단 거예요. 공기에 닿아서 생길 저게 없을 정도로.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신용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 그 마그네틱이 달아 없어져요. 그 지갑에서 이렇게 긁혀서 없어진 게 아니라 마그네틱 선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오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저게 오존층 때문에 환경 오염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기차도 배기차지만 스프레이 쓰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CNG 버스를 타야 돼요. 아 CNG. 네. CNG는 뭐죠? 뭐의 약자죠? 천연 내추럴 가스요. 아 천연 내추럴 가스. 네. 그래야 환경 오염 보전. 쌍피 선수 카드. 와. 거예요. 아니, 지상 집중했는데 지상했을 때 네. 지상 선수가 예선 4강때 나왔던 얼굴이 저거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집중했어요. 자 2대2 한번 보여주세요 지상 선수. 쳐. 자 중단 맞고 거기다 무한맵? 무한맵이 좋을까요? 아니면
근데 폴 같은 경우에는 레이븐 콤보, 레이븐 공중 콤보와는 다르게 네? 길게 이어지는 콤보보다는 한방 한방 강한 콤보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폴은 원래 벽에서 넣을 수 있는 콤보가 더 강력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땅피 선수가 몰아붙을 때 네. 지상 선수가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야. 그럴 바에는 널찍널찍한 데서 분권 싸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서로 벽 가져가지 말자라는 네.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레이지밤 하겠죠. 네, 레이지밤 나와요. 노리겠죠, 돼요, 노리겠죠, 노리겠죠. 자, 아, 다행히 리스크 없이 픽을 했고요. 네. 뭐 레이지라는 레이지를 감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어퍼 이렇게 좋아요. 쌍피. 자, 한방 싸움이기 때문에 쌍피도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어우. 나 아까 그 지금 쌍피 선수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거든요. 저. 어, 중단 잡아놓고. 자, 중단. 자, 몰라요. 자, 몰라요. 볼 피가 없는데 왜 났지? 자, 어쨌든. 어쨌든 나 어쨌든 뛰어면 끝나니까 어쨌든 나! 어쨌든 잡아놓고 잡투 어쨌든 뛰어면 끝나니까 하단이냐 중단이냐 두꺼 어 어쨌든 뛰어면 어쨌든 어쨌든 아 폴은 바지를 한번 까봐야겠는데 끝나고 바지락이죠 네 바지락하면 또 칼국수도 있지만 그렇죠 아 조개구이가 또 일단 맛있게. 음악을 하기 때문에 락이에요 그렇죠 바지락이죠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또 락을 할 때 바지를 저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런 바지를 바지락이에요 이게 바지락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 저바진데요 지금? 그래요 바지락이라죠 네. 아 이상한 입구만 원래 그렇게 입는데 네네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지금은 네 그렇죠 자 어 이 경기 모르겠는데요 진짜? 저! 오! 바운드! 찍고! 쿵! 자 여기서 이지 아 이지까지 태극 콤보보다는 그냥 솔로 콤보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거 경기 진짜 이상해졌는데 폴 나왔어요 한 방에 한 방 폴 자 자세 낮아요 폴 나왔어요! 마무리할 뻔했는데 슬라이딩 하단으로 맞고요 아니 우와. 분권이 음속보다 빨라요. 와 음속이 100 보통 음속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시속? 음속이 시속 엄청 빠른 속이죠. 초속 한 100미터 아닙니까 초속? 초속 완전 빠른 미터죠. 아 완전 빠른 미터인데 네. 그거보다 더 빠르게 분권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분권이 맞을만한 자세만 상대방이 하면 분권이 나가는 거예요. 자 조건 반사처럼. 나. 자 하단 거리가 안 됐고요. 자 상대로서 잡아놓고. 네. 북어 아이고 자, 이것도 점프치기 아 이거 너무 근데 반식을 쉽게 피할 수 있죠 점프치기 하면은 바운드가 되지 않나요? 저게 이제 바운드인데 가드만 시켜도 네. 그 프레임 이득이 있어가지고 아. 네, 가드 시키는 거죠 파이널 라운드 자 이 경기 무조건 잡아야 돼요 지금 네. 지상 선수 자 어리가 마지막 콤보 큰 콤보 세죠 드디어 태극 콤보 드디어 들어왔네요 와 분권 이후에는 또 거리를 넓힌 상태에서 우와, 아니 대박. 이게 뭐냐면 대박. 사실 저 상태에서 나오는 하단이냐 잡기냐 중단이냐 이선단은 이 정도 수준의 선수는 맞을 수가 없는 이지거든요 와 대박이에요 거기다가 신발 보세요 신발 보세요 저게 바로 락신이에요 저 다리 살짝 나온 데서 털 보셨나요? 락신 락털이에요 락털 와 그게 그리고 아래에서 쓸어올리는 기술 네. 폴의 아래에서 쓸어올리는 기술을 쓰려다가 캔슬하는 걸 지금까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캔슬을 하던 중단을 하던 하단을 하던 잡기를 하던 네. 맞을 수준의 선수가 아니에요 그 이지는 아... 특히나 잡기는 풀 수밖에 없는 게 쌍피 선수인데 네. 기본 잡기 잡혔어요 마지막에 그만큼 예측을 그 전에 이것저것 많이 깔아놨다는 거겠죠 그렇죠 예측을 못하도록 지상 선수 오늘 제가 섭외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거기 나가는 거 민폐 아닌가요? 라는 말을 했는데 아, 아니죠 저번 주 우승자 잡으면 이거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 가위바위보. 떴어요. 아까 그거요. 콤보 약간 변형했어요. 폰이 한 번 더 바꿔줬어요. 네. 변형하니까 안 맞는 거거든요. 하지만. 자 여기서. 하지만 분위기. 방금 위험했어요. 자 아까 이거 이렇게 됐으면. 자 이거 폴로 바꿔. 자. 저 멋있는 거 하려다가. 저거 왜냐면 저거 맞으면 또 벽관기를 낼 수 있으니까 아 멋있는 한 방에 끝내려고 멋있는 거 보여주려고 멋있는 거 하려다가 아 여자 있을 때나 하지 분위기 좋으니까 왜냐면 지상 선수는 여기서 저도 못되다 소리를 어디 가서 안 들어요 가서 뭐 홍대 가서 여자를 만나겠죠 뭐 그러니까요 홍대 팬들이 많아요 끝났어 아 여기서 끝나요 오. 자 지상 좋은데요? 뭐 여자랑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거 이기면 네 결승 이기면 하고 가야죠 이기면 오빠 이겨서라는 말 끝내겠죠 네 오빠 오늘 가서 이기고 왔어? 지면 얘기 안 하면 되는 거고 지면은 뭐 오빠 공연해서 뭐 이런 얘기 하면 되는 거잖아 오빠 오늘 외로워 그래요. 이런 멘트로 끝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상이 지상이에요 진상이지 아까 그러면 그죠 그럴 수가 있죠 야 경기 이상해져요 아, 이상하게 쌍피 선수가 말렸어요 지금 분위기를 뺏겼어요 네 주도권을 뺏겼어요 거리가 계속
쌍피 선수가 헛손질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 잘 때리면 끝나요. 잘 오른발에. 잘 때리면 끝나요. 그런가요? 벽에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벽에 안 맞아도? 아! 태그 돌리죠. 태그 돌리죠. 네. 자, 바로 아! 자, 콤보 들어가요. 콤보 들어가요. 라운드. 지상훈 선수. 자! 또 한 번 더 콤보. 와, 콤보 시원시원한데요? 자, 우와. 자, 이거 머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붙어 있어요. 자, 여기, 대그, 자 여기서. 여기서. 자, 너무 유리하죠. 너무 유리해요. 하지만 너무 유리해요. 하지만 그래도 쌍피는 너무 유리해. 오! 막혔으면 좋아요. 막혔으면 이렇게 거리를 계속 헛손질이 나가요. 상대가 네. 이게 뭐냐면 쌍피 선수가 지상 선수와 프란 선수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분명히 쌍피 선수가 가장 높은 데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근데 상대적인 거예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게 가위바위보라는 거죠. 그렇죠. 절대 강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 이거 경기 정말 모르겠는데요. 태켄 스트라이크 1에서도 네. 우승은 무조건 잡다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저 역시도 선수들도 배재민 선수한테 물어봤는데 네. 잡다가 할걸요? 레트 네. 배재민 선수조차도 그랬던 자신조차도 그랬어요. 네. 하지만 이거 모르는 걸 해봐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때리면 태그까지 노릴 수 있어요. 태그까지 노릴 수 있거든요. 태그 한 못 노렸어요. 레이지 자, 곧 꺼져요. 이게 지상이 2라운드를 앞서고 있으니까 네.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끝나지는 않겠죠? 끝나죠. 아, 끝나네요. 어, 2대1까지 옵니다. 자, 이렇게 쌍피 선수가 따라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네임. 아, 되게 깔끔하네요. 벽홈까지 들어와, 벽홈까지. 콤보 기가 막힌데요. 자, 아, 바꾸는 것도 하단 치워놓고 중단. 야, 패턴 좋아요. 레이븐이니까. 레이븐이니까. 우와, 레이지! 어? 오, 솔로콤이 솔로콤! 어? 레이븐 좋은데요? 잘 풀었어요. 아, 이것도 방금 바꿀 네. 거지 라고 해서 폴이 때리려고 한 건데 안 바꾸고 쌍피가 때리고 들어갔어요. 아, 이렇게 동점까지 만드네요. 이거 진짜로 승부를 결정하는 한 라운드까지 옵니다. 여기, 마지막 한 라운드에요. 여기서 지상이 힘을 좀 내주면 모양이 재밌거든요. 그렇죠. 잘 안 잡고요. 아, 여기서 잡히네요. 위에 소방관들이 빨리 나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가 약간 위험적인 것 같아요. 들어가다 걸렸어요. 하단. 자, 이거 태그 타임 잘못 놓치면 그냥 끝나겠는데요? 아, 끝나지 않는데 태그. 아, 됐어요. 자, 레이지거든요. 그래도 붕권 한 방 있어요. 붕권 한 방 그렇죠? 있었거든요. 왜냐면 별명이 뮤직 코치인! 야, 뮤직 코치인! 이게 붕권 한 방에서만큼 난 거예요. 와, 뮤직 붕신. 자, 여기서 이제 잘못 걸리고 끝나요. 와, 잘 막았어요. 자, 돌았어요. 벽이야. 자, 벽이야. 여기서 지화. 오빠 이겼어. 바운드. 오빠야. 나이. 오빠. 기타 말고 붕권 잘 쳐. 지상 붕권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신중하게 해야 돼. 붕권 위험해요. 잡기. 자, 잡기. 자. 하지만 그래도 에너지 바운드 쳐요. 바운드 치면 잘 때리면 끝나나. 어떻게 바꿨어요? 어떻게 바비나한테 레이지인데 빨리 벽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 지금 앵글 돌리기죠. 아, 잡으로 꺼졌어요. 바운드. 어, 실패. 자, 중단 데미지 세요. 어? 자, 잘 때리면 끝나요. 끝났죠. 어, 다 끝냈어요. 지상. 야. 아, 진짜. 지상. 물론 지긴 했지만 네. 전 시즌이랑 말하기 좀 웃기네요. 전회차 우승자. 전회차 우승자인 쌍피 선수를 상대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사실 지상 선수에게 기대했던 섭외했던 우리가 네. 기대했던 것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원래 사실 섭외 당시에는 지상 선수가 너무 여기서 심하게 말리면 저랑 1대1라는 그런 걸로 가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지상 선수를 너무 쉽게 봤어요.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대박이에요. 이게 뭐 저랑 뭐 게임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와, 지상 선수는 네. 그 기복이 좀 심해서 그렇지 네네. 잘할 때의 기준으로 하면은 16강 선수들 상대로도 비등비등하게 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네. 분권이 한 대 맞기 시작하면 살아나요. 아, 분권에서 살아나요. 분권에서. 그게 바로 붕신이죠. 네, 그게 바로 뮤직 붕신. 네. 리듬을 타는 거예요. 궁상각치우. 네. 자, 여기서 음치치. 여기서 우선 네. 1부를 마무리 하나요? 빨리. 1부를 빨리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2부로 네. 2부에서는 이 다음 리그전이니까 오늘 또 기대하시는 지르삼 대 프란 대 쌍피 지삼 대 지르삼 선수 경기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그렇게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불타는 금요일 파이트 클럽과 함께하고 계십니다.